소쿠리 이게 메토가 필요하신 거지? 여호수. 여호수? 이게 8호인가? 7호. 아, 7호? 7호, 7,000원이야. 아, 7,000원 맞아요. 예. 네. 소쿠리. 이게? 7호. 아, 7호 6,000원이네. 이거는 뭐 500원 그렇지 뭐. 이게 500원이라고 하면? 장사 처음 하나. 처음 하나. 이거 500원이고 이건 얼마예요? 얼마나 몰라 안 쳤나? 1,000원. 그럼 요렇게 1,500원이라고? 호구네, 호구야. 진짜 호구야, 호구. 사다. 이거 차 얼마 온 줄 아나? 형, 물어보고 와, 또. 형, 이게 500원 맞아? 자, 이게 뭐 얼마나? 할머니! 나 눈탱이 맞을 것 같네. 대행 서비스 다 잘 하고 왔죠? 네. 어, 네. 예. 열심히 했죠. 아, 예. 자, 쉽지 않은 일들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우리 의뢰인 영상부터 좀 볼 텐데 어떤 분의 영상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빌려도 될까요? 어, 아빠를 빌려. 우리 아빠는 만물트럭 사장입니다. 오. 원래는 할아버지 고모랑 같이 트럭을 세대나 몰면서 나무성 장사를 하셨는데 8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는 실직하시고 지금 혼자서 장사를 하세요. 전국의 시골 마을에 시장이 멀어서 장을 못 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물건을 파시는데 포항에서 출발해 강원도까지 가시니까 일을 쉴 수가 없대요. 아, 진짜 고생하시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아빠 좀 하루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빠 일 좀 대신해 주세요. 만물 트럭 대행. 아, 와. 아하. 요거를 이제 유피리를 보냈어. 세찬 씨랑. 네. 저랑 둘이 갔다 왔죠. 예. 네. 아니 주민들이 좀 많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예. 네. 네. 트럭 탈취한 줄 알고. 아유 아니에요. 저는 아니. 걱정했어요. 갔다 와서 사장님께서 저 스카우트하실까봐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났죠. 예. 아 정말? 어 나는 또 반대인데 나 아니었으면 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판단할게요. 그치. 그래서 좀 반대 사장님이랑 미리 사원이 좀 판단해. 네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녀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영상으로 나올까? 와, 또 형님 포항 출입니다. 와. 야, 근데 오늘 날씨가 아 날씨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이게 야. 야 바닷바람이 야 장난이 아니구나. 야 날씨가. 벌써부터. 아, 저때 날씨 보고 걱정했죠. 그치. 근데 형이랑 저랑 오늘 이 첫 대행이잖아요. 근데 첫 대행에 이런 날씨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기운이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땐 형일 수 있어요, 기운이. 아니야, 나이스도 있고, 기운이. 아니야, 나이스도 있고. 나 요즘 기운 좋아. 나 요즘. 맞아. 어. 아, 그러네. 근데 내가 좀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왔어. 나 태어나서 요즘 기운 네. 제일 좋아. 기운이 제일 좋아. 그치, 기운 좋을 때니까. 아니, 기운 좋은 사람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대세입니다. 기운 좋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인 게 만물트럭 형도 해보지도 않았고 저도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너 장사 안 해봤어? 장사요? 어. 장사 안 해봤죠. 형 해봤어요? 난 알바인데. 너 해봤을 줄 알고. 다른 알바들은 해봤어요. 아, 알바? 뭐 배달, 서빙 뭐 이런 것들은 해보긴 해봤어요. 나는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많이 했는데 많이 떨어져갖고. 왜요? 잘 안 뽑혔어. 형도 딱 상으로 봤을 때 약간 주방 쪽으로 이제 홀 말고 주방 쪽이죠. 근데 둘 다 연예인으로 보이진 않네요. 예. 아니 사장님, 우리 대행하러 간 거예요. 대행하러 간 거니까. 안 됐으면 우리도 포항 근처에 샵을 갖죠. 사원이니까요. 사장님 너무하시네. 아, 예. 연예인이 아니에요. 하네요, 비주얼들이. 예. 예. 아니요, 우리는 대행하러 간 겁니다. 딱, 네. 그럼 너 트럭 운전할 줄 알아? 운전이요? 어. 형, 할 줄 몰라요? 나 운전을 잘 못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어? 그냥 귀여움만 담당하고 아주 그냥 어? 아니, 할 줄 귀여움만 담당했어. 장사 잘할 자신 있어. 아, 장사 잘할 자신. 어. 저는 다행히도 트럭 운전할 줄 알아요. 아 진짜로? 예, 수동을 할 줄 알아가지고 걱정은 없어요. 뭐 잘해봐요. 그래도 우리 부릉부릉 대행사의 첫 대행이니까 형이나 저랑 한번 파이팅 해봐야 돼요. 아 파이팅 해야지. 첫 대행 출발! 부릉부릉부릉부릉 잘하지? 잘해 잘해 잘해. 좀 일단 형 우리 한번 이거 좀 둘러봐야 돼요. 아... 야, 파리채면 뭐 국자 다 박... 국자. 야, 근데 진짜 없는 게 없겠다. 네. 주걱, 뭐 쟁반,
주방용품 위주로 많이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섹터가 뭐 여기는 뭐 주방용품이고 뭐. 진짜 만능이다. 진짜 다 있어요. 다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이소보단 안 돼? 뒤에 저거는 그 고무 저거 그거네. 우리 이제 장사부 도와우나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장님 여기 가장 인기 상품이 뭐예요? 쓰다 보면 잘 해지는 이런 소쿠리들. 아 소쿠리. 네, 소쿠리. 그리고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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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마에 따라오는 것도 칼이죠. 와. 와. 칼을 저렇게 많이 씻고 다닌다고? 아무래도 저기 횟집이 많다 보니까. 예. 네. 칼을 판매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칼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뺄 때 이런 날에 베일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로 종류에 장갑을 끼고 두꺼운 장사를 하시면 되고요. 두꺼운 장갑. 네. 여기 미니 카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계랑 연동을 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 아이고. 크네. 가격표를 마저 붙이지 못한 거라 네. 제가 이렇게 수기로 적어놨거든요. 와. 그리고 일단 저 궁금한 것도 그 어머님들한테 이거 지금 깎아드리는 거 어디까지 선?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가격표는 다. 가격표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서 5%에서 10%? 아 10%까지는? 10%까지는 네. 네. 서비스 품목을 제가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네. 수세미. 거, 수세미. 그리고 아, 어머님들 몇 분 계시면 두 개씩 가지십시오. 거기 개수는 좀 많아요. 아 두 개씩이요? 개씩. 한 개로는 적없다. 아 두 개 정도. 엄마도 저게 저게 매력이야. 정확해. 시원시원하게 주더라고 서비스는. 이렇게 많이 좀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정부로 이때까지 유지해온 거라서 네. 물건을 팔러 온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네.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아, 가족 같은 느낌으로. 네. 궁금한 건 이거 하루 영업하시면은 얼마를 이제 하루에 파세요? 보통 움직이면은 못 파는 날은 한 30만 원 팔 때도 있고요. 아, 30만 원? 네. 네. 그리고 좀 장사 잘 된다 그러면 한 50만 원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 50만 원까지? 네. 이거 제가 싹 다 팔아도 돼요? 이거 깡통차 만들면 네. 어떻게 돼요? 소고기 사겠습니다. 아, 일단 목표치는 50만 원이고. 네, 50만 원. 그러면은 마음 편히 놀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제대로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저희 소중한 트럭 맡기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녀오십시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칼 있어요. 도마 있어요. 자, 사다사 만물 트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물 트럭이 왔습니다. 진짜. 왔다. 야, 왔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렇게 오신다고? 네. 아유, 와. 기다리신대요. 네. 만물 트럭이 오기를. 근데 왜 삼촌이 바뀌었어? 아, 여기 사장님. 저기 오늘 따님이랑 저기 놀러 가셨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설명을 해야 돼요. 사장님 어디 갔냐고. 아니, 뭐 사시게요? 아, 저기 뭐야. 전등. 전등이요? 전등? 전등? 계셔보세요.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찾는 게 어떤 전등을 말하는 거야? 전등? 이거네, 이거. 아~ 이거네, 이거. 이거. 어, 아, 형, 형, 이거. 삼촌! 형, 삼촌! 손님이 찾네, 아유. 이거래요, 형. 아, 전등이 저,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이거 십자 전등. 네. 이거 얼마지? 이거요? 응. 아, 3만 원. 아, 3만 원이야. 3만 원. 오. 아, 어머니 잠시만요. 야. 손님이시니까 이거 서비스입니다. 아, 헤이, 많은 거 아니야? 아이. 야, 드려, 드려, 드려. 에이, 에이. 한 개 드리면은 정이 없대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네, 배운대로 잘하잖아요. 네. 아, 배운 거 잘해. 네, 배운대로. 확실하게. 네.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에요, 첫 손님. 이야, 이 시작부터 좋네. 고가의 상품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형, 좋은데요? 어. 야, 난 첫 손님 전등 팔처럼 꿈에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를 어. 그러니까. 이 희망을 밝혀주는 거 그러니까. 그치? 꿈보다 해몽이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만물 트럭이요. 예, 만물 트럭이요. 아, 사장님 오늘. 사장님 지금 네. 여행 가시고. 예. 네. 네, 지금 따님이랑 지금 여행 가시고 네. 지금. 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거 하는 예, 네, 저희 지금 이 대행하고 있어요. 네. 아, 가격은 다 알죠? 예. 네. 네. 얼마인데요? 어느 거요? 어느 거요? 속구리 이거? 그거 가격 써 있을걸? 아, 이거요? 얼마인데 그거? 이게 막 이게 저기 얼마야? 잠시만요. 행동이 좀 붕 뜨네, 교필이가. 카드는 어디 있어요, 차에? 아, 카드 여기 있어요.
보시겠어요? 잠깐만 이게 열질 못하네. 요래 아 요래 아 요래 요래 아니야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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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래 요래 그 소쿠리 이게 메토가 필요하신 거지? 여호스 여호스 이게 8호인가? 7호 아 7호 7호 7천 원이야. 아 7천 원 맞아요. 예 네. 소쿠리 이게 7호 아 7호 6천 원이네. 7호 6천 원이래요. 네. 마, 그 사장님 5천 원에 준다니까. 아, 5천 원에 준다고요? 아 그래요? 가볍게 때려. 그래 잠깐. 아, 여기 5천 원. 슬슬 흥정이 시작됐다. 아. 아니, 아 선수 선수야. 여기 아니, 누나가 선수야. 가격을 뛰래. 그래서 천 원 깎아준다. 아. 그러면 이게 6천 원, 이게 9천 원, 9천 원, 15,000 원. 15,000 원. 어. 기름값을 안 빼주는가? 어떤 기름값이요? 어떤 값이요? 기름값을 안 빼주는가? 어떤 값이요? 아, 또 고수들이에요. 이겨야지. 흥정의 고수들이야. 보러 왔다 이가 됐다. 아, 감사합니다. 보러 왔다 이가 됐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더라고. 네. 호흡이 있어요 두 분이 꽁트처럼. 예, 감사합니다. 잘 조심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네. 벌써 땀나. 아. 아, 너 뭐 필요한데? 계좌, 어, 계좌 이체요? 계좌 이체는 안 돼요? 카드는 없으세요? 어? 네. 야, 계좌 이체. 제 계좌로 주세요. 네? 제 계좌. 여기 계좌, 구비료 계좌로 달라고. 어떻게 계좌예요? 네. 이건 뭐예요? 기계로. 아~ 잠깐만. 아유, 큰일이다. 요즘 신식, 신식. 카드는 없으시고. 아, 삼성페이요? 네. 삼성페이. 몬페이요? 오, 진짜 정신 없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아이고야. 이게 형 쉴 틈도 없고 우리 하는 일이 아니까 손이 안 익으니까 더 힘들더라고. 난 그리고 이 시간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본 건 처음이야. 우리 의뢰는 힘들겠다 이거 혼자 하기에. 쉬실 시간이 없겠네. 아, 한번 쑥 둘러보세요. 여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렇게 사람 모으는 기술도 희한해. 소쿠리 같은 거 집에 또 있으시고? 소쿠리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야. 야, 어머니 요즘 이거. 바로 갈아타요, 바로 갈아타요. 기침 치니까 이제 바로 갈아타야지. 그거 뭔데? 양념 때밀이. 목욕타올. 오. 아, 때문에 뭐 할까? 네. 아, 아프세요?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 아우마 대잔치네. 아, 거기 서 있었어, 새로운 느낌이라고. 칼 다 왔네, 칼 하나 살래. 아, 뭐 칼? 어, 딴에도. 와. 어,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아유, 아, 그 칼 그 조심하세요, 요즘. 아, 이리 내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러니까. 어, 뭘지. 칼 장인이시구나. 네. 칼 하나 사야 돼. 칼 어떤 칼이요? 부엌 칼? 이거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 칼 다시 한번 봐봐요. 아, 저 좋은 거였는데. 칼 하나 사야 돼. 칼이요? 네. 어머니 일로 오세요. 저 칼 저, 저 칼 저. 아, 다른 것도 보시고. 귀여우시다. 엄마들 쉽게 지갑 안 열어요. 네. 형 안 열어요. 맞아요. 네. 어르신 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를 아시겠니? 한번 좀 보세요. 그 권유하는 거 되게 싫어하셔. 그러면은 뭐지? I. 어 할머니 I. 어르신 I세요. I. MBTI가. 칼 하나 사게. 칼은 좀 반대. 어. 칼 하나 산다고 해서 안 사세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좋은 건 요거. 부엌 용도로. 이런 네. 얼마 이건 얼마 하는데? 이런 칼 씨다가 이걸... 이 칼 모시겠더라. 눈물이 나가. 눈물 나. 여름 되면 눈물 나가. 칼에 관심 많으세요? 네? 그래도 지금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그 끌어드릴게요. 어우 무슨 뭐야? 아이 뭐 거블레노. 아이 주방장이야. 주방장이시구나. 아니 네. 이 칼 이게 저거가 되나? 아니 이걸 많이 사신다는데 어르신들 이걸 추천해 주라고 하던데 여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 8,000원. 왜 8,000원? 이거 하나 사가 봐. 네, 요거랑 요거 세트로 많이 사신대. 이거 응. 하나 사야 될까? 이거 어르신들 이거. 좋은가 모르겠다. 이거 좋대요, 이거 좋대. 상인들 착하고. 아, 어야, 안 엄마 저 말하네.
요즘은 다 융통되니까. 정이지 정 그냥. 내 거 내대로 해라 이. 네. 저 감기나 나느라 지금. 그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포장을 해드릴게. 첫 포장. 봄이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하나 사주세요. 아 좋다. 네, 왜 뭐 샀어요? 아 좋다. 예. 예. 얘 좀 더 한번 1,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4,000원이요. 아이고 할머니 돈 나온다. 할머니들 돈 이거 제가 이거 어? 야 할머니한테 용돈 받는 것 같다. 5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흔히 크시네. 지옥이야. 거실로 드릴게요. 자. 2,000, 3,000, 4,000원. 이거 2,000원, 3,000원. 3,000원이니까 이거 3,000원짜리죠? 엄마! 4,000원이니까 총각들 일로 와봐! 네, 갈게요! 어떡해!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6천 원 네 돈 계산은 형이 하고 장부는 제가 적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이거 역할 분담 형이랑 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업을 하면 뭐해. 저게 안 되더라고, 역할 네. 분담이. 안 돼, 안 돼. 대속은 어딨노 개발 대속.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물렸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감사합니다. 저기 대속은 대속은. 대속은 아예 가야죠. 감사합니다. 어 대속은 어느 거? 야, 이거면 난리 났다. 어느? 요거 선풍기 아이가 요거. 요거 선풍기죠. 요거 하는 거. 얼굴에 하는 거. 요거. 예, 네, 요거. 아, 이거 한 개는. 한 개. 근데 야, 요거 한 개는 뿌리겠나? 아니요. 요거 쓰고 요거 다시. 제가 말렸어요. 어머님들한테 말린 거야, 지금. 요거는 한 이거 200원 할 것 같은데 200원. 1,000원 내지 그거. 1,000원어치? 200원. 다섯 개. 그거 제가 하나 갖고 돈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다섯 개. 나 저거. 1,000원. 네 어느 거? 뭐 드릴까? 이거 이 가지 손으로 이거. 가지 손으로. 다섯 개. 내가 제일. 이거 한 개 1,000원. 봉투? 이야 봉투 잠깐만. 아 나는 공짜 무슨 봉투지? 야 봉투는 없나? 이거 얼마짜리인데? 요거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아니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나와 봐. 진짜 만물드렁이다. 어디서 났냐니. 야 봉투 찾아야 돼. 계산해 줘야 돼. 할머니 이거 어디서 있어요? 뒤로? 형 이거 다 널려 형. 여기에 빼서. 아유 8,000원. 어머 아, 요 작은 거. 작은 거. 어디가 버렸나? 정신 못 차리. 정신 못 차리 못 차렸어요 어머님들. 부필이 어디 갔어? 네, 5,000원. 그 5,000원이요. 자 계산은 잠시 후에. 붕떠 붕떠. 아 행동이 붕떠. 느리다 느려. 언니. 뭐 세워라. 내려. 팔을 한 번도 보정을 안 해봐서. 아 뭐. 근데 포장할 게 없었어요, 진짜. 아, 포장하고 아. 있었구나, 형. 아, 웃겨. 답답하네, 답답해. 어, 이 비닐봉지가? 비닐봉지 좀 찾겠어, 빨리. 네, 급하게 배우느라고 봉지 위치를 금방 찾을게요. 아니, 혼자 슬로우 맥인 것 같아, 영상이. 잠깐만. 저거 얼마인데? 이거 떼타올이고. 이거 1,000원이지? 요거 1,000원이야, 이렇게. 아홉 개 8,000원 해. 아홉 개 8,000원? 이거 다, 이거 다. 그치, 다 사니까 아홉 개 8,000원. 그래. 이건 8,000원 하시고. 그래. 요거 나머지 계산해드릴게요. 자,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다. 오케이, 요거 계산. 오케이, 어디 미국서 왔나? 에, 아유, 미국. 미제. 자, 기다리시고. 자, 좀 둘러보세요. 자, 어디 가라도. 계산기 뚜두겠다, 계산기. 형, 계산기 어디 있어요? 어? 야, 할머니가 이거 다 사신대. 아직 봉지 찾고 계세요? 야, 뭐 하냐? 아! 형, 어쩐지 내가! 아, 형, 어쩐지 내가! 나 형 찾느냐고! 아, 저기... 형 계속 저러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웃겨. 아, 나 몰랐어. 난 스피드를 엄청 낸 건데. 돌렸어? 나 칼은 언제까지 하려고 하나? 아직도 말이 아직도 칼 부자냐? 골라가, 계산해, 골라가. 아니, 골라가면 어디 가도 없고 말이야. 그렇지, 저리. 형, 계산기 어쨌지 아까? 뭐? 저 감기 늘어나 기간에 뭐 소식 안 터이고 아니 장소도 하지도 못했다 봐. 형 계산기 어디 있어요? 어? 2,000원. 얼마야? 어 기다리세요. 어 그거요?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안에 계세요. 이거 다
안에까지 들을게. 다 들을게. 이거요? 계산해. 어, 계산 저기. 계산해. 저기 이거. 어, 떨어져. 저기 이거. 어, 저기.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행주. 떨어진다. 떨어진다. 잠깐만. 아빠 다 했다. 아, 잠깐만. 에이, 캡틴 왜 그래? 캡틴. 어? 망신 당했네. 망신 당했어. 날짜내라. 어. 이거 우리가 오늘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여유하잖아. 네, 할머니 여기. 이리 오세요. 이건 8,000원. 9,000원인데 8,000원 해주기로 했죠, 할머니. 이거 비밀. 요금이 3,000원. 그럼 11,000원. 이렇게 해서 11,000원. 11,000원. 그리고 요거 얼마냐? 얼마 주고 봤어요? 모르는데 파는 사람이 모르겠네. 이거 왜 물어봐? 왜 물어? 아, 물건 사는 사람이 정하는 시스템이야? 형, 이거 가위 얼마예요? 어? 가위. 가위 거기 안 적혔어? 안 적혀있어, 이거. 가위가 그거 무슨 색이야? 아니, 이거 냄비 주사, 이거. 아, 그거요? 냄비. 때타올 어디 있냐, 엉거리. 때타올. 아, 잠시만요, 때타올. 규피라. 그거 7,000원인가 봐. 아니, 땄다 봐. 가위도 그렇게 비싸나? 가위가, 예. 이거 7,000원. 어, 7,000원이고, 가위가. 예? 네네네. 왜 가위 7,000원이지? 이거 그렇게 하는 거면 그래 안 한다. 아, 그래요? 그래. 그 이거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가격이? 5,000원. 예? 5,000원이야? 형, 이거 5,000원 괜찮아요? 걔가 안 와. 예? 5,000원. 5,000원 저 가봐요, 일단. 5,000원, 오케이. 이거는 뭐 500원 그렇지, 뭐. 이게 500원이라고, 할머니? 장사 처음 하나. 처음 하나. 엄마들이 얼마 사면? 이거 500원이고, 이건 얼마예요? 얼마나 몰라, 안 쳤나? 1,000원. 그럼 요렇게 1,500원이라고? 호구네, 호구야. 진짜 호구야, 호구. 사다. 이거 차 얼마 온 줄 아나? 형, 이... 물어보고 와, 또. 어. 형, 이게 500원 맞아? 아, 이거요? 형, 이게 500원 맞아요? 자, 이게 뭐 얼마나? 할머니! 나 중탱이 맞을 것 같네. 아니, 이거 2,500원. 아니, 2,500원이네. 2,500원이네. 1,000원 주셔야지, 이거. 할머니, 이거 500원 말이 안 돼. 이거보다 큰 게 2,500원인데 이건 그래도 1,000원은 주셔야 돼요. 이건 1,000원. 할머님들이 얘긴 잘 들으세요. 아니, 아셨던 것 같은데. 세게 나오면 다 수긍해요. 할머니는 한 1,500원 정도 예상했을 거야. 1,000원이라니까 오케이지. 오케이지. 네가 딩 맞은 거지. 맞은 거지. 아, 네 머리 위에 있어, 지금. 할머니! 야! 야, 할머니 대단하다. 저 할머니 고수다, 고수. 아니, 이거 2,000원 되고 이거 1,000원에 돼 있네. 됐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계산해 줘요. 너 장사 대행은 이제 못 나간다. 어, 계산 제발 계산기 좀 줘요, 저한테. 15,000원. 17,000원. 야, 할머니랑 딜 괜찮아요? 너는 무슨 장사하노? 계산 넣을게 뭐. 네, 잘 못해요. 수학이. 3,000원 줘. 3,000원, 그렇지. 야,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그냥 눈 뜨고 코벨 보냈어요. 야, 고수다, 고수. 여기 3,000. 내가 수세미 하나 챙겨드릴게. 수세미 챙겨드릴게. 그 서비스는 속삭여야 좋아하시더라고. 뭐 사셨어요? 소쿠레, 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할머니, 수세미 하나. 날씨 뭐 5,000원에 그렇게 비잖아, 이거. 어디 봐요? 요거는 그립감 보세요. 예. 그립감이란 말을 안 하시나? 네. 잘 사셨어요. 장사도 뭐 할 때. 이거 칼이야. 아니, 아직도 담고 있어? 형, 아직도 담고 있어? 아니, 이거 형 뭐야? 이거 나무들 뭐야, 뭐야? 와. 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어르신 거 8,000원에다가 이 13,000원 적혀있네. 21,000원인데 어르신 20,000원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여유가 있으시구나. 어, 그래도 여유롭게 자기 페이스대로. 어, 그러네. 네, 아무튼 네, 다섯 개. 네, 5,000원만 주세요. 이게 1,500원. 어, 어, 5,000원. 나시고 10,000원 주세요. 10,000원. 네, 10,000원. 각 분야의 에이스들만 모았다. 부릉부릉 대행사. 그 명성에 맞게 대행 문의가 쇄도합니다. 대행 오쇼, 랭크 오쇼. 에? 변호사를 도와달라고요? 아, 변호사. 예, 푸바오를 대행해달라고요? 부릉부릉 대행사는 별이 다섯 개. 아, 별이 다섯 개.